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창원 두산 리불 55평 침실과 욕실을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곳은 메인 침실로 편하게 TV를 침대에서 볼 수 있도록 고려한 맞춤형 붙박이장을 제작하였고, 짙은 네이비 색상의 침대 헤드월을 제작해주며 이 조명으로 분위기를 가했어요. 안방 파우더 공간 사모님을 위해 블라썸 핑크로 사랑스러운 포인트를 더해 화장대를 꾸몄답니다. 안방 욕실은 다크한 분위기로 호텔 부럽지 않게 꾸몄어요. 다크한 분위기 욕실이 어둡지 않도록 천정 간접 조명의 멋을 더하고 샤워 부스를 제작해 욕실을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꾸몄답니다. 다크한 베이스의 브라운 세면대 하부장, 아치 거울까지 너무나 멋진 욕실이었답니다. 작은 방은 확장을 진행해 주었어요. 베란다 창고장을 고려해 확장부 아치 게이트를 제작해 주었답니다. 가족들의 편안한 멀티룸으로 변한 모습이 기대가 되어요. 드레스룸은 스타일러의 위치를 고려해 전면 붙박이장을 제작해 주었답니다. 작은 방 창고 도어는 터닝 도어로 단열에 신경 써주기도 했어요. 작은 방 침실은 확장 없이 편안하게 꾸몄어요. 거실 욕실은 편안한 그레이 베이지 톤으로 꾸며준 모습이었어요. 특히 곡선감을 가진 거울과 펜던트가 우아한 매력을 잘 표현해 주었던 욕실이었답니다.